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성경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사탄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어차피 쓰임받을 때는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요 40일 금식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수도 없잖아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 성경 모르고 40일 금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인 성경부터 알아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을 알자는 주제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또 꿈을 꾼 것도 있어요. 꿈을 꾼 것도 있는데 기상천외한 꿈을 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실 사람만 오늘 이 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어. 틀림없어, 틀림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올 자가 있다 없다. 물론 그것은 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모임에도 이것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온 사람이 없고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날개에 업으셔서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의도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맞죠? 눈치챘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려고. 첫 시간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강훈 목사를 안 만난 사람은 성경 몰라요. 아멘 10%도 안 하죠. 정강훈 목사를 안 만난 사람은 성경 모른다고 봐야 돼. 뭐 신학자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왜 성경을 모르게 돼 있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날도 멀지 않으셔서 이제 주님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려고. 반대로 성경이 활짝 열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정하신다고요. 일하러 가자고. 여러분 성경이 활짝 열리면 예수님께 여러분이 배짱을 튀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일 좀 하러 가자. 싫어요. 아이 나 참 바쁜데 자꾸 주님이 난리야 이거. 그러나 반대로 성경 모르면 주님 앞에 써달라고 살살 빌어도 주님 그래 저리 가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사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나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수도 없는 수만 명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쓰임 못 받는 이유를 또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는 딱 보면 보이거든. 아하 저 사람 성경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90%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부터 여러분 이 벽을 깨고 나가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참 여러분은 이 자리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또 국민들에게 내가 인사 한번 하고 또 설교해야 되겠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애국운동을 하다가 애국운동의 근본 뿌리를 갈아엎으려고 저 강원도 먼 산골짜기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시설에 와서 목사님들을 수천 명 모시고 이번 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자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못 오실지라도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잘 들으시고 1차 개념 파악은 먼저 하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국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저하고 한번 만나야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내 강의를 들으면 이해할 것 같죠? 절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편지로 가르칠 내용이 있고 말로 가르칠 내용이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대면을 빨리 만나야겠다 이거야. 아멘. 이와 같이 이 성경을 알자고 하는 이런 주제와 또 제가 애국운동하는 그 연설이나 세미나 포럼 말고 이 영적인 바로 이 성경 또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요 1%도 못 들어요. 결국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이게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세계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집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이 개념 파악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이런 또 집회가 있을 때는 꼭 현장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오신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복 받으셨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산골짜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난주에 제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연합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연합예배를 하다가 이 경찰관들이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막 우리 예배드리는 도로가를 말이야 포크레인 가지고 막 파고 소리를 띵띵띵띵 내고 하면서 그분들이 나를 내어 쫓으려고 깨를 부리는데 뭐라고 했냐, 목사님 한 주일만, 왜냐면 문재인이가 이제 주일날 지가 쉬려고 우리가 맨날 거기서 시끄럽게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니까 이제 명령을 내렸겠지. 자, 기독교인들 저 목사 개새끼들 말이야. 아, 내가 주일날 좀 쉬려 그러는데 저 자식들이 주여 삼창 부르고 말이야. 또 한참 또 설교 듣다가 문재인 개새끼 내려와. 그러니까 아마 종로 경찰서장한테 지시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서장님이 나한테 사정하기를, 목사님 한 주일만 저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기 거기 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사정을 해. 그래서 내가 너무 또 모든 것을 안돼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양보해서 저 넓은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나를 유도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넓은 강문 광장에 이 3천 명 데려가서 너 설교 한번 해봐라 이 개자식아. 그러면 그걸로 이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 연합 예배 드린 거 봤어요? 네. 이야. 할렐루야. 토요일 국민대회 하는 거에 절반 가까이 모였어. 절반 가까이. 이번 주는 내가 예상할 때에 토요일 국민대회 하는 거 똑같은 숫자가 주일 예배에 모일 것 같아. 아멘. 다음 주는 서울역까지 뻗을 것 같아. 그 지금 우리가 문재인 하야 운동이 토요일 날 국민대회가 아니고 주일 연합 예배에 의하여 끝장이 날 것 같아. 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역사가. 아멘.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광경을 유튜브로 보고 주일마다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일로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예?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이 청와대 교회에 자기는 부목사 하고 싶대. 부목사 성도를 다 데려와서 얼마나 충동을 받았는지. 이야. 근데 이제 부목사 그건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100만 명 200만 교회 모이면 결국은 헌금인데, 헌금 뭐라고요? 헌금을 자기 교회 이름을 다 써서 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로 다 온라인으로 넣어주려고 다 넣어주고 한번 대한민국을 100% 예수 믿는 나라 만들어보자. 100% 예수 믿는 나라.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한쪽이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막 몰려오는데 성도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는 거야. 이게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말이야.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절 이제 연합예배를 듣고 설교 한 편을 딱 듣고 거기 온 수 없는 성도들이요, 태어나서 자기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황교안 장로님 사모님이 그 예배에 비밀로 숨어서 왔더라고. 왔는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다요, 다요. 그 왜 그러냐? 저는요, 다른 것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어떤 면에 대단하냐? 싸우는데 대단한 거. 뜨고 뭐 할 때 보면요, 아, 난 도저히 못 따라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 가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못하지만 딱 하나야, 딱 하나.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비밀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 성경을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나 혼자 열심히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나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대로 나는 성경이 뚫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운데서 성경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경 알지요, 나름대로. 에?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거 봐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해요.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이에요? 그거는 조금 모르네 벌써. 구약은 몇 권이에요? 그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알잖아. 그런데 성경책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예요? 그거 이렇게 잘 알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님이 주님 쪽에서 볼 때, 야, 드디어 너 성경 열렸구나. 주님 쪽에서 볼 때에, 야, 이제 너 성경이 확실히 열렸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저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뻥 뚫릴 수 있어요. 뻥 뚫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경이 인간의 최고의 지식인가? 그 말씀을 오늘 서론 말씀을 먼저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은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 따라서 합니다. 지식의 구조. 인간은 육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식입니다. 지식. 생각인데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야.
그 지식과 지혜는 뭔 차이가 있느냐?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지혜는 뭘까?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혜라 그래. 그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 지혜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가르쳐 드리고, 일단 오늘은 지식에 관한 말씀을 먼저 선고하는데, 이 지식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지식이, 지식이 돼요. 성경에도 지식을 아주 강조해 놨어요. 세상적인 말로도 그렇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육체가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식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식이라고 다 같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도 구조가 있다. 지식도 구조. 따라서 합니다. 지식도 구조가 있다. 제일로 지식 중에서 제일로 그 제일 밑바닥의 지식. 지식 중에서 제일 하등 지식을 뭐라 그러냐?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자연과학. 따라서 자연과학. 이건 지식 중에 제일 하등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은 옛날에는 이게 지식의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한 4, 50년 전에, 한 100년 전에는 이것을요 주로 뭐라 그러냐? 쟁이라 그랬어요. 쟁이. 다시 말해서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지식 취급도 못 받은 거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가 돼서 돈이 원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연과학이 지금 위력을 떨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식의 구조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일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기술자적인 지식입니다. 자연과학은. 그 다음 그 위에가 인문이 있어요. 인문. 따서 인문. 인문은 뭐 많지요. 여러 가지로 뭐 법도 인문이고 또 문학도 인문이고 사상도 인문이고 뭐 이런 인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과학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죠. 자연과학 위에 존재하는 지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식도 다 종류가 다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법, 문학 이런 걸 위에 지식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한번 따서 철학. 철학은 모든 지식의 왕입니다. 철학은 학문의 왕입니다. 철학은 이것은 사실은 인기가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철학 공부하세요 그러면 에이 그 뭐 아무 써먹을 도 없는 철학을 뭐하러 공부하냐 이렇게 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철학은 모든 지식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식이 철학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화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집안에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애가 셋이 있는데 그 제일 큰 형님은 공부를 하도 천재적 기질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갔는데 어디 갔냐? 예,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 이야, 자연과학이죠. 의대입니다. 저는요, 의대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 수능 시험을 봐서 의대 가는 걸 내가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수능 시험 전체 시험지 중에 두 개 내지 세 개 틀려야 돼.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요, 한 개 이상 틀리면 안 돼.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 컴퓨터지 그게 사람이냐고. 이야, 그런데 그걸 100% 다 맞추는 거야. 맞추고 한 개, 두 개 틀려서 가더라고요. 지금 나를 여기에 수행하고 있는 남순희 전사 있잖아요. 어? 그 큰아들은 노태영 전사 내 통역하는 애고, 그 바로 밑에 동생은요, 지금 의대를 다녀요. 의대를 다니는데요, 참 이 남순이가요, 저게 생긴 거는 아주 그냥, 생긴 거는요, 남자 텔라그다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참 남순이가요, 저게 참 하나님께 잘 보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점수를 딴 것 같아.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어떤 사람들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여자를 수행비서로 딸 데리고 다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데리고 다도 괜찮아. 이거는 하도 못생겨서 내가 바람필 리도 없어. 이거는 생긴걸 봐라. 이거 어디 뭐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남순이가.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남순이 또 삐졌다 이제. 얘는 삐지도 않아요. 쟤는 발로 차도 안 삐지고 머리를 잡았다도 안 삐지고 뭐 저번에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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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이 애들 키워내는 걸 보면요 대단한 거야. 아, 여러분 개떡까지 키웠으니까 아멘이라도 좀 해봐. 참, 아멘. 애들 키워내는 기가 막히게 키워내는 거야. 그 남순이가요 애들을 키우는데 나는 이제 이 저 노태행전사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알아낸 거야. 이야 록펠러 공식 있잖아. 록펠러 공식 아시죠? 내가 이 청교도 달력 만들 때 이 록펠러의 신앙 공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 달력에다 써주잖아요. 떴어요. 여기 록펠러 공식 떴지 화면에. 여기는 화면이 없나? 있어요? 록펠러의 그 어머니가 록펠러 얘기 또 잠깐 하고 지나가야지. 이 영국에 이 록펠러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죽고 또 1년 후인가 잠시 후에 엄마도 전염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록펠러라고 하는 소년 아이를 하나 아들을 부르더니 자 록펠러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한나라를 가게 된다. 그럼 너는 이제 고아가 될 텐데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유언을 말할 테니 받아 적어라. 잘 적어가지고 있다가 이 엄마가 죽어서 한나라 간 뒤에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이 엄마가 말해준 유언을 읽어라 하고 유언 열 가지를 아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너는 엄마 아빠가 죽어서 고아가 돼도 고아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저 추상적 하나님 말고 바로 너 옆에서 살아있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실감 있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두 번째가 여기에 참 이게 비밀이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록펠러 엄마가 유언을 했어요. 목사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아무거나 넣지 말고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한참 모아서 11조 하려면 또 욕심이 생기니까 돈이 들어오는 즉시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 주머니에다가 11조를 넣어놨다가 주일날 돼서 꺼내면 11조가 되게 하라. 세 번째 계명이 11조예요. 이게 죽기 전에 엄마가 록펠러한테 한 말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원수를 맺지 말라.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말라. 다섯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왜? 뒤에 앉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사람들이 졸고 하면은 이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목사님 강대성하고 너하고 방해물이 없도록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로, 너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 있는 힘껏 뭐 빚을 내서 도와주지는 마라. 그건 사탄의 올무에 빠지니까 너한테 있는 힘껏 너는 도와서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록펠러 엄마가.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록펠러는 양 부모를 다 잃고 이제 영국에서 소년이 일해가지고 배표 하나를 준비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허드슨강에 배가 딱 도착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달렸어. 교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난 영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 돌아오셔가지고 난 미국에 먹고 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쌍해서 목사님의 서재를, 방을 너 여기서 잠을 자라 하고 내줬어요. 그 다음날부터 뉴욕 시내에 나가서 청소하고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그 첫날 번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니까 첫날 번 것을 목사님께 첫 예물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엄마의 유언을 실천하는 거야. 그 다음날 번 것부터는 11조를 딱 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는 거야. 사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록펠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대에, 몇 대 내려가서가 아니라 그 당대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어요. 엄마 유언을 실천하다가. 아멘. 이 록펠러 엄마가 유행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의 요약이야. 성경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딱 뽑은 거야. 이 엄마의 유언은, 록펠러 엄마의 유언은 지금도 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잡았냐? 남순이가 잡은 거야. 여러분도 이 록펠러 유언 나한테 수도 없이 들은 얘기, 청교도 목사님 많이 있지만요, 남순이는 이걸 딱 흡수해버린 거야. 딱 잡은 거야, 딱 잡은 거야.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남순이는 이걸 실천한 거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걸 애들한테 조지는데요. 애들한테 조지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을 해요, 남순이는. 그래서 남순이 애들, 노태영 전도사도 그렇고 그 밑에 노태한 지금 의대 다니는 애도 그렇고 얘들은 11조를 두 개 해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께 11조 먼저 해요. 또 하나는요, 나한테 11조를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있다가 12월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고 11조를 가지고 와요. 이야, 그래 이게 실천하는 거야, 실천을. 응? 그래봤자 뭐 학생들이 가져오는 11조니 뭐 그 양이 많겠어. 몇 백만 원밖에 안 되지. 그리고 막 그 11조 또 벌려고 나한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 애들이 공부는 잘하니까 막 가해 수업을 시켜요. 동네 애들을 막 가해 수업 시켜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요, 이것을. 그리고 또 얼만큼 철저히 하냐면은 입으로 애들을 시인시켜요, 맨날. 너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지? 그러면요, 하나님 위해서 이러면 주어요. 넌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정광 목사를 위하여. 애를 세뇌시켜버리는 거야. 애를 세뇌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단이야, 2단. 2단의 경지를 넘었어. 우리는 3단, 7단, 8단 막 가요. 심지어요, 마누라감, 얘들이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떤 대상이냐 그러면요, 다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거 완전히 이단이지, 이단. 완전히 이단이야. 그런데요, 이 둘째 의대 들어간 애가요, 원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를 했어요, 문과. 입문을 했단 말이에요, 입문. 입문을 해서 서울에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대학을 갔는데 건국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입문으로. 난 그때까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기에 고등학교는 울산서 하고, 그럼 너 남순이 아들이지? 그래, 예, 그랬어. 대학 어디 갔냐? 건국대학교, 저 인문대학 거기 들어갔대요. 내가 그래서 야야야야 거기 나와서 너 뭐 하겠어?
그거 다 때려치우고 1년 동안 혼자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다시 가라. 여러분, 문과를 전공한 애가 의과대학 간다는 건 여기 아시는 분은 알지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 소리를 안 해요.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예야. 그리고 애가 책을 싹 다 들고 산속을 딱 가더니 1년 안에 의과대학을 딱 졸업해서 온 거야. 이거 봐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듣는 거야. 할렐루야죠? 참.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이제 컸는데,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인데, 이 록펠러 엄마의 유언이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많이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록펠러 엄마의 그 유언은요, 가만히 내가 살펴보면 이게 청교도 신앙의 요약이야. 청교도 신앙을 딱 함축시켜 놓은 거야. 청교도 신앙을. 결국은 이게 이제 유럽과 미국을 일으킨 정신이란 말이야. 유럽과 미국을 일으킨 정신인데, 자, 그래서 어떤 집안에 이제 삼형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제일 큰 형아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거든? 둘째도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갔어. 서울대 법대. 와, 서울대 법대도 셉니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 함부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들어갔단 말이야. 세 번째 이놈이 이제 골 때렸네요. 이거는요, 공부가 형편없어. 그런데도 그 집안 분위기가 다 서울대니까, 형님도 서울대, 둘째 형님도 서울대니까 얘는 공부를 못해도 곧 죽어도 같은 서울대 이름은 가져야 되니까 서울대 중에서 제일로 들어가긴 쉬운 데가 어딜까 했더니 철학과를 찾았어. 철학과. 철학과. 이름만 서울대야, 이거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 달라고 이제 서울대 철학과 갔단 말이야. 그런데 추석날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말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요, 그 큰 형님 의대 다니는, 둘째 형님 법대 다니는 사람하고 제일 꼴찌 실력 없는 놈이 철학과 다니는 막내하고 싸움한데 보니까 이 막내 철학과 다니는 애한테 형님 둘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지식의 종류가 다른 거야. 일단 이 막내 철학과 나오는 이놈은요, 말할 때 눈부터 감고 한단 말이야. 인생이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인생이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종류가 다른 거예요, 벌써. 왜 그럴까? 이 지식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 철학과 나온 사람한테는 덤비지 마요. 말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박수칠 준비해봐요. 자,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래. 신학. 박수. 박수. 철학 위에 신학이에요. 신학.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100% 다 신학을 졸업하셨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신학의 위치가 이렇게 높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신학까지 해놓고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막 박사님들이 들어오거나 장로님들 중에서 막 미국 유학 갔다 온 장로님들이 있으면 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벌벌 떨면서 한마디 설교 읽어놓고 또 박사님 눈 이렇게 봤다가 왜 그렇게 설교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난 박사 아니라 바가지가 있어도 나는 막 찌르고 가잖아요. 막 찌르고. 할렐루야지. 왜냐하면 지식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지식의 구조.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신 신학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까지 하신 분들이 말이야, 말을 불확실하게 하고 말이야, 벌벌 떨고 말이야, 에? 꼭 설교를 해도, 단어 선택을 해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뭘 같기도 하고야, 같으면 같은 거지.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 거야. 한번 따라서 자연과학, 다시 인문, 다시 철학, 다시 신학. 그래서 세계의 지식의 요람이라고 하는, 지식의 집합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하는 그 미국의 지식의 요람 동부 바로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를 보면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 만들어진 동기가 목사님들을 만들기 위하여 신학교부터 시작된 겁니다. 믿습니까?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요.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요. 그 학교의 출발들이 다 신학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왜? 주의 종을 키워내려고.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의대도 붙고 무슨 학과도 붙고 붙어서 세계 제1의 학교들이 다 됐는데 시작의 출발은 다 신학부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 위에 드디어 지식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정말 박수 세게 쳐야 돼요. 신학 위에의 지식을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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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이 권위가 얼마나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야. 성경을 무시하니까 성경도 너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너를 인간 취급 안 해.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단 말이야, 이렇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성경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성경 밑에 있는 뭐 신학 이게 대단한 줄 알고요, 막 신학 공부한다고 뭐 그냥 책을 읽고 뭐 난리예요. 신학 공부를 왜 하느냐? 성경 알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 공부 왜 하느냐? 성경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과 신학까지 공부 다 해놓고 최후의 목적지인 성경을 모르면 그거는 다 죽은 짓이요, 죽은 짓이. 성경 모르면 이 밑에 모든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다 이 말이야. 반대로 성경이 열리면,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다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물어볼게요. 정강훈 목사가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나는 깡통이야. 내가 괜히 아는 척하지요, 깡통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날 보고 야 정강훈 목사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이 방송하는 걸 보면 그냥 뭐 역사고 뭐 그냥 막 날아간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성경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 성경이 열리면 다 보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딱 알면요 나머지 모든 지식은 한눈에 보여버려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열리면 모든 지식이 조립이 돼요. 조립. 여러분들은 이 밑에 책을 뭐 수천 권을 읽고 읽어봤자 그 지식을 조립을 못해요. 간결하게 딱 이렇게 만들지를 못해. 그 성경을 알면은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듣는 것도 딱 조립이 돼버려요. 딱 정돈이 된단 말이에요. 화살 촉이 돼버려요. 한번 따라해봐. 성경을 알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들어도 화살촉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성경. 제가 또 중간에 말 한마디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 성경 우습게 봤죠? 성경 우습게 봤죠? 그러니까 인생 살아봤자 다 살고 나면 별 볼로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무시한 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존경하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 목회도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는지 압니까?
자식을 키워도 시원찮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일을 해봤자 정강호 목사같이 시원의 대로가 안 열리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성경 모르면요, 애는 애대로 쓰고 죽기 살기 노력해도 성경 모르면 성경이 그래요. 너는 거기 있어.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너서는 거기야 하고 탁 눌러버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저하고 함께 성경을 헤쳐나가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알아주시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하라, 빛을 발하라. 나와 함께 일하러 가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어도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요. 그러나 제 가이드를 잘 받으면,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릴 테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내가 먼저 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안내를 받아서 성경의 고지를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도 그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 되어버려요. 자, 지식에 대한 총량을 한번 볼까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것이 지식의 총량이야. 지식의 총량.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구상의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지식이 총량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냐 하면, 하루에,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일일. 하루에 발간되는 책이 있어요, 책. 지금 전 세계 출판사에서 오늘도 책들이 막 돌아갔어요. 막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수만 권의 책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오늘도 서로 종류가 다른 책들이 막 돌아갔어요. 거기는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봐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하나만 해도 하루에 200만 부 찍거든요. 중앙일보 100만 부 찍거든요. 동아일보 100만 부 찍거든요. 그 지식이 얼마입니까? 세상의 시사적 지식이, 한국의 신문들. 그러면 지식이 또 근데 하루에 발간되는 책, 하루에 발간되는 책, 신문 같은 거 말고 책만 사람이 읽으려면 하루치 읽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07년이 걸린대. 107년. 놀라는 놈 한 놈도 없네. 여러분 다 이제 그 정도는 난 다 읽었어. 다 읽었어야 뭐야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 정강원 저 개자식이에요. 저녁이나 빨리 줘라 이 자식아. 아, 여기 뭐 저녁 먹으러 왔나? 아, 참나. 아직 5시 40분밖에 안 됐어. 저녁 먹으려면 몇 분 더 있어야 돼요. 생각 딴 데 두지 말고. 꼭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가 꼭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같이 말이야. 난 초등학교 공부할 때 항상 딴 생각 했거든.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요? 집에 가서 토끼불을 어떻게 뜯어야지. 난 맨날 그 생각만 했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는 이거 한 사람이 하루째 책을 읽으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다시 끝까지 모든 사람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 몇 년? 근데 사람이 107년 살아 못 살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책 읽어봤자 하루치도 못 되는 거예요. 하루치도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책 읽지 말라고. 왜냐하면 읽은 놈이나 안 읽은 놈이나 거기서 거기라니까 별 차이 없어, 읽어봤자. 그리고 지식이 또 책밖에 없나요? 신문? 아이고, 전 지구촌에서 나오는 신문? 이야, 미국의 시사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요, 그거요, 천만
천만 권 찍어요. 천만 권요. 천만 권을 찍습니다. 얼마나 지식들이 말이야.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거기다가 방송 있죠. 방송. 와, 전 세계 방송에서 막 다발다발. 또 대한민국엔 또 유튜브 방송이 또 하도 많이 생겨서 밤잠을 못 잔다 그래. 특별히 너하라 TV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너하라 TV 듣느라고요. 밤을 샌대. 그거 잘라 그러면요. 다음에는 뭔 말 할까? 다음에는 뭔 말이요? 욕이지, 욕. 정가훈 목사가 하는 말은 욕밖에 더 있나? 이 문재인 이 개자식아, 이거 자식. 발가락을 물어 뜯어, 이 개자식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국민들이요, 막, 그, 정신병이 다 나는다 그래요, 내 말. 그 여러분들이 내 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내가 기가 살아서 점점 더 한다니까 이제 점점 더 한다고 참. 그 유튜브 방송 뭐 얼마나 나도 유튜브 방송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한국의 자원입니다. 그 교수님들 유튜브 방송 하시는 교수님들은 보면 현역 교수님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은퇴하시고 애들 다 가르치고 숙성될 만큼 숙성됐고 정말 그야말로 백전노장 30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했던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용돈 벌어 쓰려고 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요.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내용을 한 시간 안에 강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오래 강의를 해본 사람의 노하우거든요. 저도 설교를 해요. 설교 신학교에서 6개월 배워서 할 설교를 나는 한 시간 안에 다 조져버리거든. 한 시간 안에. 왜냐하면 오래 많이 해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또 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대화 있잖아요. 이야 오늘도 서울시 수백 개 수천 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또 여자들은 남편 직장 보내놓고 할 일 없잖아. 애들 새끼 학교 보내놓고 맨날 이 호텔 저 호텔 동창회 몸에서 따발따발 네 신랑이 잘해주냐 그런 지식이 얼마나 많냐고요. 대한민국에 뭐 지식이 강같이 홍수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지식이 맞지요? 그 다음에 대학 강의 보세요. 이야, 전 세계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뿜어내는 그 지식.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면 인간이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지식 중에, 이게 지식의 총량이 말이야. 이 모든 지식 중에 사람이 얼마나 알고 죽을까? 얼마나 알고 죽을까? 이게요, 이게 참. 사람이요, 얼만큼 알고 죽을까? 자매님 왔다. 일로 나와봐. 우리 자매님, 일로 나와봐. 그렇지. 뭘 뒤를 쳐다봐, 맨 앞에 자매님, 일로 나와. 그렇지. 예, 나와봐, 일로 나와봐, 하시자. 일로 나와, 괜찮아, 내가 욕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일로 하시자. 일로 오세요. 맨 앞에 계셔가지고 내가 불러낸 거야.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죠? 일로 와, 괜찮아. 내가 사모님인데 내가 망신시키려고 불러낸 거야. 뭔 망신이냐 하면은 이게 내가 지식의 총량을 그려놨거든, 여기에. 그 사모님이 미안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49? 오, 아직 애새끼네. 참, 마나보 좋다, 좋아, 마나보. 아직도 일할 날이 창창하다. 10년 놀다가 일하세요. 10년 놀다가.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금방 지나고, 일로 오시죠. 이게 지식의 총량인데, 사모님이 태어나서 말이야, 초등학교 유치원 지금까지 다
목사님 설교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책 읽고 그 모든 지식이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지식, 내가 다시 말할게요. 하루치를 책을 읽으면 107년을 읽어 있대. 네?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전체 지식 중에 사모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 이걸로 한번 표시하면. 그렇지. 한번 표시. 얼만큼? 어이구, 똑순이네, 이제 보니까. 생긴 건 멍청하게 생겼는데. 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쳐봐요. 아, 내려가시려고? 아, 내려가시려고? 근데 요거 하나밖에 몰라요? 이것도 너무 커? 이야, 너 별 볼로 없다, 이제 보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이거 하나도 큰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별 볼로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요? 아니죠. 사실이죠. 그런데도 사모님은 목에다 힘을 딱 주고 살잖아 지금. 뭘 아는 것처럼. 감사해요. Thank you. God bless you. 박수.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도. 동의하십니까? 그 여러분들 다 나와서 이렇게 점 찍으라 그러면 어떻게? 이보다 더 커요, 적어요? 동의해요? 진짜요? 그럼 옆 사람 손잡고 해봐요. 너 별 볼로 없다. 한번 해봐요. 너 별 볼로 없다. 여기 사모님과 여자 목사님들은 얼굴만 반지르하게 생겼지. 다 별 볼로 없다. 이게 보니까 다 별 볼로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은 한 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알 바를 알지 모르는 줄 알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에 관해서는 교만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야. 그래서 지식에 관해서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안다, 이 사람은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도. 박사님들도 목에다 힘 주면 돼, 안 돼? 박사님들은 여기 와서 점을 찍으려면요 더 적게 찍어야 되지. 반을 하나도 못 찍는 거야. 반을 하나도. 반을 하나도 못 찍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책을 읽었다, 뭐 읽었다. 난 우리 교회 다니시는 국제정치학의 1인자 이충근 박사님. 그 이충근 박사님은 책을 사서 읽을 때 남발을 딱 써서 읽는데요. 책 하나 샀다 그러면 남발을 했는데 지금 읽은 책이 11,500권 내 남발가 넘어갔대요. 그러니까요. 이 중국 박사님 성격이 차분해가지고요, 뭐 나처럼 떨렁거리지도 않고 책을 읽어도요 다 남바 써서 읽은 걸 전부 다 독후감도 다 써가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충근 TV는요 내용이 다른 거야. 이충근 많은 유튜버에서도 이충근 TV를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벌써 수준이 다른 거야.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데 이충근 박사님이 그 하루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3년째 다니는데 그분은 연세대학 나와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서 미국의 텍사스 대학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탁 나오시더니 그래요. 이야, 목사님은 대단하대. 왜? 자기가 일생 공부하고 대학에서 40년 애들한테 강의했던 말들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5분 내에 다 조진다는 거예요. 신비하대, 신비하대, 신비하대. 난 목사님이 연구 대상이라 그래, 날 보고. 여러분, 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충문 박사님이 나한테 대단하다고 한다고, 대단하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충문 박사 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송영선 박사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라 그래.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열려서.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지. 뭘 쳐다봐 옆에. 이거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정강훈 말 안 하면 저녁 안 준다. 확실해요? 지금 길거리를 난 나갈 수가 없어. 길 나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막 절을 해요. 그냥 아스 빨대에서 절을 해요. 그래. 그 아유 일어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라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막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막 별 두 개, 세 개 그 장군님들 중에서 장로님들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이 정화된 내 텐트 안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는 그 나라 TV 여기서 그 방송하는 것은 전 국민의 교육용으로 이걸 다 들어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야. 다 장로님들이.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모르고 여러분이 근대사 공부해봤자 이 지식이 조립이 안 된다니까. 지식이 체계가 안 선다고. 성경을 알면 예를 들어서 많은 지식도 딱 뭉칠 수 있어. 한 방에 만들어서 다윗의 불멧돌처럼 지식을 딱 하나로 뭉쳐서 한 방에 딱 날릴 수 있단 말이야. 성경을 알면. 그래서 성경을 알면. 그래서 성경이 다다 이게 성경이.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많은 지식 중에 우리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사람은 100년까지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적 지식. 따라서 합니다. 선택적 지식.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알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알고 선택적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될까? 일단 자기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생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생일.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기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자동이라서 지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그러니 무식이 충만한 거야. 뛰어봤자 지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산다 인간들이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자기 집 주소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기 집 주소 여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그냥 길 찾아가면 되지. 그걸 알아서 뭐 하겠니? 찾아가면 되지. 네? 그리고 자기 엄마 아버지 이름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먼저 알아야 될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나중 알아야 될 걸 나중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세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최우선의 지식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 성경. 성경이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을 알면 백두산에서 밑을 보는 것처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알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자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서론 강의 마지막이에요. 인류 역사상요 한 시대에 선을 획을 그었던 각 분야의 정상을 때렸던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성경과의 관계를 바로 맺은 거예요. 믿습니까? 보통 한 사회를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불러요. 첫째, 정치 그래요. 정치. 자, 정치 쪽으로 보세요. 정치 쪽에 기력을 세운 자,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를 규정한 by the 뭐예요?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people people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치가로서 민주주의를 규명한 아주 심플한 한 문장 안에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설명,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나온 거예요. 찾아봐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많이 읽은 거야. 많이 읽어서 툴이, 성경의 그 툴이 입에 붙어 있었던 거야. 붙어 있으면 연설을 하다가도 성경의 툴이 튀어나오는 거야.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16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크라이스트가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of the Christ란 말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빠지고 이것이 people로 바뀐 거예요. people로.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요 각 분야에 최고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성경 말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성경이 최고의 지식이란 말이요. 믿습니까? 그 외에도 다 미국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 제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 근래에 미국의 정치의 그 아브라함 링컨 수준까지 간 정치인을 로널드 레이건이라 그래요. 레이건.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3인방 중에 하나를 현재 대통령이었었던 현 시대의 레이건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왜? 공산주의를 해체시켰다. 소련의 공산주의를 해체시킨 거야. 할렐루야. 이 레이건이가요, 그 고르바초프를 카운터 파트너로 딱 삼고, 그 철회장막인 수억의 인간들이 공산주의의 세사들에 묶여서 인간으로서 정말로 종살이하는 이 세뇌가 돼가지고 하는 그것을 벽을 깬 사람이 이 로널드 레이건인데, 내가 레이건의 기념관을 가봤단 말이야. 캘리포니아 옆에, 자기 고향 옆에 레이건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길 갔는데 왜 레이건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충근 박사님한테도 내가 들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레이건이 왜 그렇게 대단했는가? 레이건의 신앙이요. 이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건이가 뭐 영화 배우 출신이고 떨렁떨렁거리고 뭐 말도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습게 보는 게, 레이건 신앙이 대단했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안 읽어요? 읽죠. 할렐루야. 그래서 레이건근의 기념관을 이렇게 딱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갔는데, 쭉 레이건 태어난 때부터 얘기해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것 중에서 최고의 업적이 뭐냐? 공산주의를 깬 거.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막 이 서독, 이걸 다 해방시킨 거. 거기에 딱 사진과 함께 더불어 설명이 있어요. 뭐냐? 그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하는 내용이 레이건 기념관의 그 코너에 있어요. 있는데, 야,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읽으면서 통역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나와서 그래서 내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를 알았다. 이래요. 뭘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레이건이가 고르바초프하고 정상회담을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고르바초프가.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 밥을.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레이건이가. 기도를 딱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왜? 고르바초프가 기도에 참여하나 안 하나. 이걸 보려고. 그래서 했더니 눈을 감고 나중에 기도 다 할 때 Jesus name 하니까
입에서 에이멘 하더라는 거야. 그걸로 끝난 거지. 그 고르바초프 입에서 아멘을 했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은 틀림없는 소련의 지하교회 성도라는 거야. 이름부터 벌써 힌트를 얻은 거야. 고르바초프, 구약시대의 고레스. 고레스란 고레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는 소련 안에 있는 지하교회,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울 때 독실한 기독교인을 키웠고 이름을 고르비라고 외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석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키잖아. 그지요? 이걸 힌트를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공산주의를 해체시킬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소련을 봉쇄한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 막았단 말이야. 레이건이 다 달러가 여기에 몇 억불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로 기어나오는지, 들어가면 기어나온 거 다 아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지금 달러가 들어갔죠. 그 문재인이가 정상회담할 때 차를 8대를 싣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3대밖에 안 내려와서, 그러면 나머지 차 안에는 뭘 싣고 올라갔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북한도 달러가 들어가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그 달러가 뭐 무기를 사고 나오고 뭐 포도주 사러 나오고 나온다는 거야. 그 나오는 달러를 보면 남조선에서 얼마 갖다 줬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소련도 예를 들어서 소련에 그 당시에 내가 책을 보니까 예를 들면서 그 러시아가 거짓말했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 뭐 100억 불, 우리가 돈 100억 불 있다 이 거짓말하니까 이스라엘 정부 기관이 질질하라 그러더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5억 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있다는 거야. 아니야 들어간 게 그건데 그 지금 얼마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남은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 북한요 뛰어봤자 벼룩이요. 아무리 남조선이 거짓말해도요 미국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다 알아요. 한국이 숨어서 밤중에 달러 차를 싣고 지금 북한한테 갖다 주는 거 다 알아요. 석탄 사오는 거 다 알아요. 이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건이가 세상에 고르바초프를, 고르바초프가 원하니까 압박을 해준 것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게 된 거야. 뭐 루터계 신부가 뭐 대낮에 촛불을 켜고 다녀서 통일된 게 아니고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레이건이가 통일시킨 거야. 레이건이가 무엇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무엇으로? 성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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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 열리면 다 열린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정치 다음에는 경제요. 경제. 따라서 경제. 경제요. 경제. 세계적인 경제의 기록 세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바로 록펠러. 록펠러 세계 제일의 부자 록펠러. 카네기. 록펠러 카네기요. 이게 참 뭐 때문에 생긴 기업이냐? 성경 때문에 생겼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성경 알면 돈 번다. 성경 알면요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성경 알면, 성경 알면 하나님이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원해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헌금 많이 하기를 원해요?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 성경 안 가르치면서 예 아주 야릇한 예화 같은 거 그런 거 맨날 간증해서 어느 장로님이 집을 팔아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런다고 집 팔 줄 알아? 안 팔어. 요즘 성도들 얼마나 야가 빠진데. 성경 가르치면요
집 다 팔아서 헌금해요. 에이씨, 더럽게 아멘 안 한다. 이 돈이 성경 따라다녀요. 돈이 성경 따라다닌다고. 돈이 성경 따라다닌다니까. 믿습니까? 뭐 아멘 하도 소용없어. 이거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돈이 뭐 따라다닌다고? 성경이 가는데 돈이 따라다닌다고. 지금 전 세계 돈이 왜 미국으로 모여 있겠어요? 성경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멘. 우리나라가 왜 지금 세계 10대 나라 됐어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 때문에. 북한은 왜 거지 나라 됐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런 거야. 성경이.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 내가 잘 인용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이 그 로버트 베로는, 로버트 베로는요, 기독교인의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교 논문이 있어요. 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기독교인의 성장률이 그 대비되는 논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요,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제 본색이 나온다 저 새끼야. 이제 저렇게 감춰놓고 이제 저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참더니 막 이제 나온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하면 하는 거지 뭘 그거. 근데 대통령이 제일 해먹기 쉬운 겁니다. 대통령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봐요, 대통령은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사람을 보는 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장관만 잘 골라가지고 딱딱딱 박아놓고, 자, 니들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결과는 책임져. 알았지? 이렇게 놓고 맨날 낚시만 하러 다니면 돼요. 근데 대통령들이 왜 바쁘냐? 괜히 남의 장관이 일하는 걸 불러가지고 지금 너 뭐하고 있어? 뭐 왜? 지가 뜯어먹으려고. 맨날 뭐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불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 뭐해?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가 도둑질 해먹어. 대통령이. 문재인 이번에요 다 잡혔어. 이제 드디어 잡혔어. 다 잡혔어. 다 이제 까발려졌어. 이제 윤석열에 의해서 다 까발려졌어. 이 시간에 내킹 겸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당신 생긴 거 보니까 일단 묵게가 됐어. 인간이 말이야. 됐는데 이왕 내킨 겸 아예 문재인 이제 뭐 조국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아예 바로 가자고. 뭐냐, 문재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란 말이야. 체포. 체포해버려. 체포. 문재인 체포해서 감방에 집어넣어. 감방에 집어넣으라고. 집어넣고 정리해. 그러면 대통령은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 대통령 시켜줄게. 당신 대통령 시켜줄게. 인간이 말이야 붕알차고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최후 목표를 놓고 한번 승부수를 해봐야지. 당신 다 해먹었잖아 말이야. 당신 좋은 대학 나와서 맞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검사 실컷 해봤고 말이야. 심지어 당신 말이야 대통령 두 마리 감방 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야.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이제 세 번째 대통령 그런 감방 집어넣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사과해야지. 에?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아니 그때 깜빡해가지고 언론한테 속아가지고 하도 언론들이 개질할 떨어가지고 나도 그런 줄 알고 대통령 내 감방에 집어넣는데 용서하세요. 그 대신에 저 문재인 저 새끼를 내가 대통령님보다가 100배 감방 살려줄 테니까. 저 뒤에 어떤 목사님 눈빛을 이렇게 말해. 정강훈 여기 산속이라고 너 세게 말했다가 너 감방 간다? 나 감방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왜 내가 감방 안 가냐?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안 가고, 둘째는 여러분 때문에 난 감방 안 가요.
여러분들이 나를 감방 보내겠어요? 나를 체포하러 경찰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들 다 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리지, 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감방 안 가요. 어제 겁대가리 없이 경찰들이 청와대 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겠다고 전통경제를 확 오니까 비상방송에서 했더니 전국에서요, 대구에서는 갑자기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어. 버스 대절해서 올라왔어. 버스 대절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말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이겼어. 어? 문재인, 너 한국 교회를 우습게 봤지. 2000년 인류 역사에 교회를 이긴 사람이 없어. 네로 왕제도 못 이겼어. 네로 왕제도 못 이겨. 스탈린도 못 이겨. 모태동도 못 이겨. 누구도 못 이겨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기어 내려와. 윤석열 검찰총장님,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하는 거 보시지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지금 모인 숫자가요, 연인은 말고 그 6개 대회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을 개별별로 조사했더니 1200만이 넘었어. 1200만이 넘었어. 1200만이. 어느 날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따로따로 오지 말고 한 타임에 한 자리 딱 모여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이 막 뜬다. 사진이 막 뜬다. 아멘. 아, 근데 여러분 수고하셔서 수고. 와, 수고하셔서 수고하셔. 와, 와, 와. 세계 기록이야. 와,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학이도, 철학이도 참다. 이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슬픔으로 낙심될 때 한번 불러봐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반드시. 슬픔으로,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국의 최고의 시설인 비발디 파크에 와서 목사님들 수천 명, 이제 오늘 저녁까지 다 오면 한 5천 명 모일 겁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알자 하는 주제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하고 약속합시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오늘 이번에 모인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을 빨갱이로부터 지켜드리고 반드시 저 문재인을 끌어내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모가지를 자르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 자유통일을 만들어 줄 테니 저희들과 약속 한번 합시다.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으실래요? 그러면 안 믿으실래면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저기 저 수령님하고 사세요. 그럼 북한에 아바이 수령님하고 사세요.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뭐냐? 교회만 가면 됩니다. 아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전체가 한꺼번에 교회 다 가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야,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봐라. 지난 주일날 우리 연합예배 이승만 광장에서 하는데 여자 스님 한 분이 오셨다니까. 예배 시간에 한번 찾아봐라. 찾아봐라.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이 왜 오셨느냐?
하도 이승만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게 감동이 됐어. 할렐루야. 자기는 불교의 스님이지만은 이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거야. 와서 정강훈 목사의 명설교를 딱 듣더니 바로 연단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오늘부터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지금 스님이 섬기는 그 사찰을 기도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죠.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막 밀어제키는 거야. 어? 직접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누가 어떻게, 사람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요, 스님들이요, 다 교회로 오게 생겨서 지금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지금.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 참, 난, 이게 참, 하나님이요, 뭔 일을 하시려고 그러죠? 들어봐라. 아멘. 예. 우리 스님 대단하시지만은 맞습니다. 신부님들 중에도 여기 꼭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앞에부터 틀어봐라. 청와대 저 청에서 목사님은 저 청와대 앞에 악령 그 붉은 용 문재인이 바로 코앞에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꼬리가 서울역까지 뻗쳐가지고 가기를 바랐는데 지금 목사님 이쪽에 계신 거 지금 거꾸로 우리 문재인이 보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특히 오늘 제 생각에는 황교안 대표님이 장로님이 또 저기서 단식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자 내가 소개할게요. 네. 오늘 우리의 이 진짜 위대한 출발 예배에 스님이 격려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이 제가 여기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동안에 쭉 목사님이 광장에 말씀하시는 거는 벌써 세 번 들으셨는데 우리 스님은 공주 개종산에 금봉사 천명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여기 꼭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시대요. 아이고, 왜 참석하고 싶으세요? 감사해요. 참석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증명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이 옷이 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옷을 입고 저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꼭 가서 증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증명하러 오늘 제가 왔고요. 예, 그리고 이 김문수 지사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옷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스님이 계신 사찰이 기도원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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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스님입니다. 스님 대단하십니다.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신대.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또 오신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내가 국민대 할 때마다 앞에 응천 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함께 하는데 그분들도 머지않아서 목사 안수 받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 안수 받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반도를 성령으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역사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흐름만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알자. 예,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입니다, 사회. 이 사회의 전문가들도요, 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 보십시오. 전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쪽의 사회 전문가 사회학자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칼막스라든지 앙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요 성경의 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악한 놈들도요 성경의 도사입니다. 여러분 칼막스가 신학교 다닌 거 알아요? 다녀요. 그 다음에 그 앙겔스도 신학교 다녔어. 신학교 다 성경. 그러니까 하여튼요 뭐 악령에게 쓰임받든지 성령에 쓰임받든지 쓰임받으려면 무조건 성경과 가까이 해야 돼. 세 번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아, 이건 말할 것도 없지 뭐. 군사 다그라스 메가드가 누구야? 다그라스 메가드가 그 부모님이 메가드 어릴 때 키울 때 너는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라. 할렐루야. 그 록펠러 엄마의 공식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그라스 메가드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2차 세계대전에 빗발치는 포탄이 날아가는 속에서도 작제네이 하면서도 작제네이 중에도 성경을 펴놓고 입에는 담배는 물고 성경은 읽었다 그러잖아요 메가드가.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그라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끝난 뒤에 중앙청을 딱 탈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 한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메가드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이젠하워가 누굽니까? 아이젠하워가 이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들은 다 성경과 가까이 했던 사람. 군사, 교육 마찬가지요. 교육. 그 다음에 예술 볼까요? 예술요. 예술. 성경이 없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 교육이. 예술 보세요. 예술. 예술은 분야가 많죠. 음악. 음악 그러면요 바하가 누굽니까? 베토벤이 누굽니까? 모차르트가 누굽니까? 전부 성경입니다. 성경. 헨델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짜잔 짜잔 짜잔. 할렐루야. 짜잔 짜잔 짜잔. 다 뭐합니까? 다 성경이야. 성경. 맞죠?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미켈란젤로가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다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다 성경이에요. 성경 빼고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의 각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 자, 과학을 볼까요? 과학. 에디슨이 누굽니까? 에디슨. 에디슨 누굽니까? 성경이야. 성경 다. 할렐루야. 다 성경이야. 성경. 성경 빼고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을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와 함께 위대한 인생을 같이 한번 살아보시려면 성경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지상천외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아까 조금 한 시간 전에 먼저 와서 가만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사인이 딱 왔어요. 머뭇거리지 말아라. 빨리 세계 기독청을 선포하여 이번 주일부터 세계 기독청의 특별 헌금을 시작하라. 성령이 나한테 딱 때리는 거야 바로. 아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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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계 기독청 3년 안에 끝냅니다. 끝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이 최초로 지었던 성막. 성막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성전. 성전 어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타락했지만 지금 과거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성전 이어가는 최고의 성전이 대한민국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아멘.
부약 시대처럼 나는 불이 덮을 것 같아. 세계 기독청 딱 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면서도 저 뭐야? 야, 왜 저녁에 저게 불이 저 집을 덮고 있나? 성령이 안 덮으면 내가 전기불로 덮어버리지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아멘. 참, 정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할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계 기독청은요, 이것은 중국의 만리장성,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바티칸, 사우디의 메카를 능가하는 창조 이후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대한민국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몇 분? 할렐루야! 바로 한 주에 12만 명, 그러니까 12만 석을 만들어요. 12만 명이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범위가 내가 이제 그 투시도까지 다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내가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요, 별로 안 커요. 인천 영종도 공항 있죠. 그 영종도가, 우리 설계사가 다 계산해 보니까, 인천 영종도 공항 크기하고 비슷하대요. 12만 명이 그 은혜 받는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외곽으로 딱 돌러가면서 사각으로 구약 성막 형태로 이제 설계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30층으로 완전히 세계에서 최고급 호텔이 5스타급이거든. 우리나라는 무궁화 5개라 하잖아. 최초로 우리는 무궁화 7개 한번 붙여보자. 아멘. 완전히 유비쿼터스의 모든 시설을 다 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응아를 하면 그 똥을 밑에서 윙 분석해가지고 바로 수치가 딱 떠버려. 당뇨가 얼마, 고혈압 얼마, 최첨단으로. 근데 이 기술이 다 개발됐어요.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그런데 이게 간단해요. 1200만 기독교인들이 만 원씩만 헌금하면 되거든. 그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만 원 그거요, 지나가는 거지도 안 주워가요. 만 원, 그거 만 원 헌금 못 하겠어. 1200만 기독교인들이 뜸만 땀을. 그래, 지금까지 보니까 기독교에요 지도자가 없었던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버벅버벅버벅거린 거예요. 이제는 막 치고 나갑니다. 막 치고 나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한 주일에 12만 명씩이 훈련을 받고 가면, 이게 우리나라는 바로 GMP 5만 불 바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 다 이거 계산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이 기독청을 지어놓고 한 주일에 12만 명씩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와서 훈련받고 가면 월드컵 있죠, 월드컵. 그 다음에 또 올림픽 있죠. 월드컵과 올림픽을 1년 내내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영종도 공항에 딱 내리면요, 공항 그 카운터에서 바로 자기 나라에 속한 말의 핸드폰을 바로 주는 거야. 그러면 언어의 불편함도 없어. 바로 등록을 어디서 받냐? 공항에서 바로 등록받아 버린 거야. 그러면 핸드폰 딱 물어봐. 당신의 랑게지가 뭐냐고. 영어면 영어, 불란서면 불란서, 중국말 중국말. 핸드폰 딱 주고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나갈 때 반납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아멘. 거기다 이어폰 꽂아가지고 들으면요, 모든 설교 다 들릴 수 있도록 기상천외 한 역사가 이렇게 기상천외 한 역사가. 아멘. 할렐루야. 이야, 역사가 왔어. 역사가 왔어. 나는요, 벌써 수년, 10년, 20년 전부터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딱 되게, 갑자기. 갑자기. 아멘. 아멘.
내가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 발표하니까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일어났어. 하나님 역사가. 오, 빨리 밥 먹어야 된다고 지금. 밥 먹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고. 그럼 밥 줘야지. 6시부터 밥인데 지금 6시 30분까지 떠들어가지고 지금요 식당이 지금 곤란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지. 뭐 마무리할 것도 없어. 저녁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성경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다가 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식당에 밥 드시고 저녁에 몇 시까지 모여야 되나 여기에? 지금 6시 반이니까 7시 반, 8시까지 다 이 자리에 모이셨어. 할렐루야.